담음새는 그릇과 음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음식들이 잘 조화롭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그것이 저는 아름다운 담음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명을 올려서 흐트러지거나 망가졌을 때는 받았을 때 누가 이렇게 손을 댔다고 하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명을 정성스럽게 올려서 당신께 처음으로 드리는 음식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희 음식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전통 음식을 저의 경험과 생각대로 재해석한 게 저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데려도 한국의 미를 가미를 하되 현대적인 어떤 모다름을 주자 이런 주제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플레이팅 할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요소는 제가 의도한 재료나 음식의 주제가 손님으로 하여금 한 번에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플레이팅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심플하되 멋이 있어야 되고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손님도 음식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식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첫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첫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한식을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는 한식도 이런 변주가 있고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